너는 별 안 할 거야. 왜? 나 결혼하잖아. 나봐. 나 지금 안 왔어. 깜짝 깜짝 한번 해줘. 진짜 깜짝. 아, 그거 근데? 아니야. 깜짝 깜짝! 우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꿉뿐이에요. 와! 쇼! 드디어 오늘 7주년입니다. 와! 벌써 사귄 지 7년이나 됐어? 내 말이 내가 7년 전으로 돌아갔었으면. 아, 7년 전으로 돌아갔었으면 김수현이랑. 만났지. 당연한 거지. 아무튼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왔는데 네. 바로 강릉 여행을 왔습니다. 와. 근데 저희만 온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또 자꾸 따라오거든요. 맞아, 맨날 따라와요. 저놈입니다. 네, 저놈입니다. 진짜 난리 부스를 치고 여기는 또 강아지랑 올 수 있는 호텔이어가지고. 맞아, 호텔 소개도 해드릴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맞아, 강아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단이 있어. 그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고 강아지 집도 되게 포근해 보여. 내가 살고 싶을 정도로. 안녕. 뭐야? 근데 본타겟도 되게 좁지 않아? 여기서 앉을 거야 아마. 그치. 그리고 이거는 원래 없는 건데 페트라이로 본타겟 씻기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네. 너무 좋지 않아? 그리고 또 이 습식사를 또 주셔가지고. 맞아요, 이게 스튜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이것도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잘 먹겠다고 해 본타겟. 그리고 여기 침대가 이렇게 아니 더블룸이라는 거 있어. 되게 퀸 침대 생각했는데 킹 사이즈 같은데요? 자기 편할 것 같고. 맞죠. 그리고 냉장고는 저기 있고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아, 여기 또 체크인을 좀 너무 늦게 했어요. 맞아요. 아, 왜 어두워졌냐면 아, 이것도 할 말이 있어. 저희가 아침 일찍 출발하자. 강릉까지 한 차로 4시간은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늦잠을 잔 거야. 수윤이가 알람을 오후로 맞춰놨어요. 오전 8시로 맞춰놔야 되는데 오후 8시로 맞춰놨어. 그리고 저는 일어났었는데 또 잤어. 다시 자고. 나는 심지어 깼는데도. 맞아. 그리고 이거 1박 하기로 했는데 너무 시간이 적다 해서 도착하자마자 하루 연장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2박 3일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강릉에 있는 세인트 존스 호텔인데 여기가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 해서 바로 여기 와야겠다 본탁이랑 해서 왔거든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요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슬리퍼랑 이런 게 있고 너무 좋은데? 여기 히노키탄. 여기는 히노키. 이거는 이것도 본탁이 알아주셨어요. 맞아요. 이제 7주년 기념 수현이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어? 그래요? 무슨 선물이야? 난 선물 준비 안 했는데? 아니 네가 헤드폰 위에다 올려놨네. 아니 근데 사실 뭐 핑크 색깔 보긴 했는데 뭔가 잠깐만 뜯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위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해? 진짜? 응,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야? 프로포즈 했을 때 딱 그런 피규어였는데. 예쁘다! 우와! 그래서 그냥 하나 샀어. 아,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이뻐가지고 샀어. 뭔가 이거 불 들어올 것 같은데? 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아쉽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짜라라. 우와 너무 예뻐. 집에 놔두라고. 장식할래. 근데 그때 생각난다. 프로포즈 받았을 때. 그래서 샀어. 고마워. 너 너무 별 안 할 거야. 왜? 나 결혼하잖아. 아니. 결혼하잖아. 아, 안 할래. 감사합니다. 예쁘지? 고마워. 가져갈 때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대로 포장해서 가져가야겠다. 오르골 아니야? 맛있다. 그래도 좋아. 고마워. 오르골까지 하면 계속 안 되더라고. 케이크 같은 거 준비했나? 이 생각했거든.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괜찮아. 진짜? 하나도 안 했어. 어머. 어머. 형, 그게 좋아? 좋아. 아, 야. 어머. 나 너무 귀여워서 죽을 것 같아. 본탁이 어머. 좋아? 그게 좋아? 너무 좋아. 카메라 이번에 바꾼 게 있는데 와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진짜? 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야? 착한 가격에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보래. 우와 뭐야? 모둠에 있고. 모둠이? 회밖에 없어? 저기 회 못 먹는데? 아 리스탄 바구. 롬 서비스 저기 회 못 먹는데? 뭐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거야. 잠깐만. 아니 본타이랑 사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진짜 왜 푸시자고 얘 지금 혹시 아니면은 매장에서 조용히 먹어야 되는데 조용히 먹을 수 있나? 차라리 내일 도전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럴까? 배달 시켜서 먹을 건데 본영이는 지금 슈퍼차저 차를 빼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차 빼러 갔고 지금 밥을 먹어보려고. 이 카메라가 되게 신기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저를 찾아와요.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맛집들이 다 일찍 닫았고. 아 이거는 본현이가 편의점에 사온 것들 강릉 커피들이고 강릉 왔으니까 맥주 샀네? 폭초 맥주 이거는 우리가 배달시켜서 드디어 이제 밥을 먹습니다. 맞아요. 깊은 밥이랑 자기는 만두 칼국수고 우와. 나는 이제 장칼국수.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이 면을 넣어야지. 아, 튀길까봐. 내가 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래 했어. 그래? 어, 걱정. 아, 일부러 카메라 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해달라고. 맞아. 내가 잘한 거 같은데. 와, 감사합니다. 소금 같은데? 어, 이거 넣어야지. 김. 아, 김이야? 어. 저번에도 젓가락에서 먹지 않았나? 어. 본타이랑 생일 때였나? 어, 맞아. 맞지? 뭔가 수제비 느낌이야. 직접 면을 하신 것 같아. 맞지? 왜냐면 식감이 어떤 쪽은 두껍고 어떤 쪽은 얇잖아. 진짜 수제면 같다. 맞지? 뭐 갈아입어도 되나? 응, 갈아입고. 아, 나 무서워서 그래. 진짜 흰 옷 입을 때마다. 근데 다른 옷 입으면 티가 안 나서 그런 거. 밥은 국물에 좀 시원해. 깐이 향이 너무 좋아. 이거 같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와, 수이가 출수 진짜 좋았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본영이가 사온 디저트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카스테라에 환장하거든요. 맞아. 카스테라 환장하는 저 말고도 또 누가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누구지? 제 본탁씨요. 예전에 제가 먹다 남은 카스테라를 몰래 훔쳐먹었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알아요. 환장하지. 응, 환장해요. 내가 먹을 때마다 응? 여기서 자꾸 먹을 때마다 와요. 강릉 커피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편의점 커피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그 뭔가 특유의 그 편의점 커피만의 그 맛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맛이 하나도 안 나. 나도 먹어봐야겠다. 진짜 자기가 좋아할 것 같아. 토피넛 라떼 느낌이야. 또 저기서 이제 혀 내밀고 있어 지금. 누가 줄지 모르니까 계속해. 밥 먹자, 곰탕이. 밥 먹었구요. 이렇게 생겼어. 우와. 오, 우와. 되게 죽 같다. 근데 약간 비주얼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잘 먹는데? 너무 잘 먹네. 어. 맛있냐? 난 못 먹겠다, 못하다. 1층이야 기념이니까 케이크는. 와, 맛있겠다, 근데. 여기 1층에 베이커리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샀어요. 지지야 축하합니다. 지지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지지야 축하합니다. 우리 시현도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많이 있었지만 시현도 만나면서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고 100만 되고 행복했어요. 지금 불러드리죠? 한 마리 별로 없나봐요. 어?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럽시다. 왜?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자기 씨가 앞으로 나한테 잘하고 나도 앞으로 자기한테 잘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건강하고 항상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 하나 둘, 셋. 어, 내가 묵었어. 우와! 치킨! 먹어보자. 저기 앉아서 먹어보자. 왜? 이렇게 가면 이게 문양이 얼굴만 인식해서. 아니야. 데코 있잖아. 이거 그 안성재 셰프님 보면은 싫어할 케이크야. 맞아. 먹지도 못할걸? 올렸기 때문에. 먹지도 못할걸 올리면 의미가 없어. 근데? 예쁘긴 해 이거는. 한번 먹어볼까? 어, 아포커 없었어? 아, 저기 있어. 네. 아, 밥도 넣어줄까? 응, 가져와. 그래. 여기. 가져왔어. 아, 가져왔어? 솔직히 해줘야 돼. 맛있네. 빵인데? 응. 케이크가 무슨? 케이크가 아닌데? 내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뭐? 응? 아니, 잠깐만. 준비 안 했다며. 안 했지. 근데 뭔 소리야? 난 준비한 거야. 뭘 준비한 거야? 내가 7주년 기념으로. 갑자기 편지 썼어? 어, 엄청 장문의 편지 썼어. 아, 나 이거 봐도 돼? 아니, 내가 읽어줄 거야. 어, 낭독해요. 응, 낭독해요. 알았어. 먹으면서 들어도 돼? 응, 간다. 응. 내가 엄청 사랑한 부용이에게. 아니요, 부용아? 오랜만에 편지 쓰려니까 아까운 줄 알았다. 우리가 벌써 7주년이 되었니? 시간이 진짜 빠르다. 너랑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서 더욱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맞아. 나는 항상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내 성격 받아주느라 참 많이 고생한다 생각해. 진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생 없이 묵묵히 받아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 그렇지, 소윤이가 한 성격하지. 근데 나는 소윤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말해봐. 내 인생이 있어서 자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다. 예전에는 특별한 걸 해야 좋은 건 줄 알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고 함께 맛있는 걸 먹고 같이 TV 보고 커피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자기 집에 가는 걸 싫어하나 봐. 뭐지? 항상 나랑 함께 있어주고 재밌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야. 내 앞으로의 삶에서 자기가 없는 삶은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그만큼 내가 꿈꾸는 미래에는 너는 항상 있단다. 모두 함께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이상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 7년을 어떻게 만났냐면서 사람들이 신기할 때 나도 참 신기하긴 한데 이렇게 오래 만날 수 있고 앞으로 결혼도 하게 되는 우리가 왜 오래 만날 수 있냐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응?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그리고 이 사랑을 마음이 같기 때문이라 생각해 그동안 참 힘들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슬펐던 시간도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힘들 땐 나한테 기대도 돼 아니지 기대줘 언제든 너 옆에 꼭 있을게 힘든지 내지 않고 끊고 않는 모습이 난 너무 슬퍼 우리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옆에는 자기도 있으니까 싸 보니까 벌써 두 잔째라니 실제로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말을 편지에 써놨어 올해 7주년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간 날짜겠지만 나는 우리가 사귀게 됐던 그 순간을 매해 기억할 수 있으면 감사해 그래서 내가 매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뭔가 어디 가고 싶어 아무 그냥 내가 뭐 해외 가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좀 특별하게 어 나봐 나봐 나 지금 안 왔어 나 왔다니까 어딘데 응, 항상 진심으로 맞고 편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좋아 엄청 사랑해 내 미래 신아 백분영 이름도 좋아 나 아직도 이름이 좋아 백분영 백분영 아 백분영 10년 축하하고 사랑해요 안녕 고마워 뽀뽀 뽀뽀 아우 짜다 우찬이 뽀뽀인가? 내가 다 썼어 내 거야 이거 이제 고마워 오늘 편지 써줘 선물 생각도 감동이야. 못했어 나도야 생각 못했어 편지 이렇게 오래 사귈 수 있냐고 안 질리냐 이럴 때마다 오늘 진짜 안 질리는데 그치 근데 질리면 연애를 왜 해? 맞지? 물론 싸울 때는 다르겠지만 울면서 썼어 저거 됐어 왜 자꾸 울면 뭐 쌍채 쌍채 한번 해줘 쌍채 쌍채 아 그거 아니야 아니 사실 시끄러울 거 같아 해줘 쌍채 쌍채 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7주년 여행 같이 가봅시다 가봅시다 따라와요 따라와 아 오셨나요? 아니 그건 내셔야지 지금 하면 안 되지 아 아침이지 지금 7시인데 초당순두 거기가 진짜 맛있다 해서 본타이랑 같이 갈 수 있어가지고 소연이를 제가 직접 끼웠어요 밤 자려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밥 먹으러 가야 하고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 어스케핑 어스케핑 가자 하자. 문 닫아줘. 얼굴 부었어. 아니 일어나자마자 나를 깨워가지고. 아니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현이 깨워야겠다. 수현이 여기가 좀 또 줄이 많아서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일요일이라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짜장면 맛있지? 매워 근데 와 맛있다 많이 매워? 아니 많이 맵진 않아 우와 진짜 맛있다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우도 있어 저희는 최씨 장칼국수 저희가 애견 동반 식당이어서 장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메밀 전병 두 가지 맛이구나 김치랑 부추 같다 맞아 맛있어 이게 알고니 장칼국수래요 분영이도 똑같은 거 와 맛있겠다 고니 엄청 많다 나는 고니를 안 먹는데 고니 먹자 자기 넣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솔직하게 고니 맛있어 어제 칼국수 먹었잖아 오늘도 먹어야지 어제가 더 면은 변하게 어제가? 먹으면 또 알 거야 다 맛있는데? 어제 그 면이 나는 최고였어 이것도 맛있는데? 역시 다르다 맛있구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안목해 면인가 여기가? 와, 나 여기 친구들이랑 왔었던 것 같은데? 은선이랑 민지랑 은선이랑 왔었던 데 같아. 은탁이도 같이 왔어요. 우리 바닷가 한번 쓱 한번 봐볼까? 날씨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 이거 푸들이에요. 네. 네, 푸들이에요. 한 살밖에 안 됐어. 네? 한 살이에요? 아니요. 일곱 살이에요. 알아보시지 몇 살이에요? 한 60살? 달리기 빠르다. 네, 맞아요. 내가 갈까?
같이 자꾸 나 들어달래. 들어달래? 같이 하고 같이. 왜 느낌 이상해? 저희는 카페에 가서 좀 커피도 마시고 여유롭게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7년 동안 쓰셨잖아. 근데 자기는 날 좋아? 아직도? 아직도 설레요? 좋아. 아직도 설레. 아 진짜? 내가 제일 설렜다가 뭔 줄 알아? 말해봐. 자기가 마시는 거 먹자 할 때. 본타가 왜? 걸어 본타가. 안 와달래. 아유. 나 바지 내려가겠다. 내 발도 무티슈로 닦아줘. 응, 알겠어. 본탁이만 무티슈로 닦지 말고. 자기야, 나도. 이따 발 무티슈 닦아줄 거야? 본탁씨, 뭐해? 애야, 애. 진짜 애야. 미치겠다. 가자. 가자, 발 닦으러 가자. 자, 카페에 왔는데, 이거는 멜론 라떼, 이거는 쿠잉크 라떼예요. 밑에 있는 걸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본탁이는 더 무줄게. 어떤 맛이야? 나 한 입만 줘봐. 진짜 다 알아. 맛있다.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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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맛? 아, 얌전하니까 너무 이쁘잖아. 본타이가 지금 7살 넘었잖아. 근데 아직도 애 같아서 좀 신기해. 맞아. 야, 먹고 가자. 먹고 갈 거야. 알겠어. 여기 왔어. 아니야, 여기 누나 여기 있을게. 조용히 해줬어. 권탁이의 주인은 소윤입니다. 감정해줬어요. 권탁아, 형한테 안 오고 싶어? 권탁아, 낑낑 좀 한번 대봐, 형한테. 낑낑 해봐, 한번. 이제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카페도 갔다가 맛집도 가려고요. 기만 하다가 지금 얼굴이 땡땡 부었어. 진짜. 잘 쉬다 갑니다. 잘 쉬다 갑니다. 세인트 준수 호텔. 여기가 고급박으로 해가지고 어머어머.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약간 단점이라는 게 조금 꾸릉내가 난다. 강아지를 위한 이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좀 이따가 소윤이를 위해서 맛집을 하나 찾았거든요. 네. 우리 무조건 가야 돼요. 알겠어요. 거기 갑시다. 뷰가 이래요. 여기가 3층까지 있는데 3층이 애견 동반인 것 같아요. 들기름 막국수, 물 막국수, 양념이 있네. 그리고 이거는 제육 메밀 김밥. 지게 막국수 한 장을 먹으면 들기름 막국수 겨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네. 없는 것 같아. 이거 없는 것 같아. 너무 욕심인 거 아닌가. 욕심인 것 같아. 할게. 일단은 넣어야겠다. 살짝 맛있겠지? 살짝 맞아요? 오이가 안 들어가네. 신기하다. 안 들어가죠. 아, 그래도 들기름에? 들기름 안 들어가지. 그러면 손 넘는 겨. 아, 그래? 맛있다. 잘 해준 거보다 맛있네. 그럼. 밥집이잖아. 왜? 원래 강아지 데리고 가는 집이 한정적이라서. 맞아. 맛이 또 뭐가 되거든. 진짜 맛있다. 근데 나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 며칠 내내 너무 소연이가 집에 와서 살찐 기분이라고 하더라고. 운동도 안 하니까 근데 행복해. 내가 아파가지고 들어갔대. 맞지? 너무 맛있어. 한국이야. 우리가 이렇게 식도락 여행한다고 진짜 오랜만이야. 우리는 해외 가서 이렇게 많이 먹지. 맞아. 집에 있을 때는 잘 많이 이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맞아. 봄에 한번 먹었어. 응. 맞아. 너무 좋다. 반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맞아.